네,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박수 한번 너무 작아. 다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원츠의 사이렌. 자, 들어봤고요. 제가 시작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아버님 진작 집에 가셨어야 되는데 우리 원츠 본다고 아버님께 네.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까 되게 여유로운 표정인데 지금은 아니시네요. 자. 끝날 때까지 계셔야 됩니다. 자, 원츠였고요, 여러분들. 원츠를 보셨어. 근데 오늘 아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다시 한번 우리 원츠를 알 수 있게 소개 좀 한번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츠의 원츠. 안녕하세요. 원츠입니다. 저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셔서 자꾸 넋을 놓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 있어요. 한 분 한 분에. 네. 또 얘네 소개를 또. 아. 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원츠의 설레임 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츠의 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줄 거면 더 쳐주세요, 여러분들. 두 분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두 분 나오시니까 갑자기 한 네다섯 배가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만큼 이게 원츠의 인기가 아닐까.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그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츠입니다. 네, 전 안 할게요. 자, 오늘 또 이곳 또 평촌 1번가 오셨는데 어떠세요? 되게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너무 많고, 저도 살포시 이렇게 놀고 싶은데. 그래서 뒤에 분사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시원하고. 뭔가 그림이 되게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뭔가 함께 놀고 싶은 약간 그런 분위기의 거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안양은 오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평촌 1번가는 처음. 네. 저는 어렸을 때 왔었던 기억이 있는 것 어렸을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제가 자꾸 넋이 나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원츠에 그냥 딱 들었으면 우리 원츠 우리 매력을 좀 발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원츠다 이러면서 오늘 또 어떤 모습이나 또 어떤 노래나 또는 어떤 발언을 통해서 좋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매력 어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매력 어필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원츠의 어떤 매력 어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애교를 원합니다. 애교요? 애교? 애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애교가 좀 없는데. 맞아요. 저희가 진짜 애교가 없어요. 네,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보여드린대요. 자, 원하신다면. 자, 원래 안 하는데. 자, 제가 또 짓궂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실 건가요? 네, 귀여운 포즈를 짓는 거 어때요, 저희? 귀여운 표정? 좋죠, 좋죠. 애교. 자, 잘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절대 볼 수 없는 원츠의 애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대에서 하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창피한지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또 엔스크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셨고. 귀엽죠? 저 친구도 봐주셔야 되는 게, 저 지금 하트 친구, 저 친구는 엄마가 지금 안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진짜요? 네! 했는데, 나는 원츠를 보고 가야겠다. 진짜요? 네, 우리 6학년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친구 공부 열심히 하고. 꼭 추첨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꼭 경품 추첨 당첨됐으면 좋겠대요. 네. 네,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노래를 또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저희 원츠의 데뷔곡인데요. 오아시스라는 곡. 오아시스요. 오아시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네네. 오아시스를 여러분들 또 라이브로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오아시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케이. 자, 오아시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럼 해 힌트 향처럼
무대 저도 백수 입장에서 봤어요. 다시 너무 잘했죠? 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뜨겁게 부탁드릴게요. 와, 이게 매력이죠 여러분들. 와, 전 아까 가청렵기도 상당히 놀랐는데 네. 자, 오아시스 잘 들어봤고요. 무대를 또 이어서 보면 좋겠지만 오늘 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어떤 이벤트죠? 그렇죠, 경품. 맞아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직접 뽑아주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저 아까 말해 아버님 가셨다. 인사받고 가셨어요. 아버님 또 오실 거니까. 아, 자, 네, 우리 친구들 꼭 선물 받길 바라겠고. 자, 응모함 좀 부탁드릴게요. 응모함. 자, 응모함만 여러분들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저기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응모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계신 분들은 혹시 우리 원추 분들께서 뽑아주셔서 번호를 딱 호명했다 그러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여기요라고. 거기에요. 알겠어요. 자, 아저씨가 꼭 너가 되길 바랄게요. 자, 이거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뽑도록 할 거고요. 네, 뽑도록 할 거고. 잠깐만요. 네. 오늘 선물이 뭐죠? 오늘 선물이 저희 원츠의 사인 CD와 사인 CD인데 준비했어요. 사인을 직접 여기서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맞아요. 써드릴게요. 펜 어디 있습니까? 펜. 펜 주세요. 펜 주시고 우리 남성분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사인 CD를 못 받고 그냥 CD만 받아가셨어요. 진짜요? 네, 빨리 나오세요. 저희가 사인 해드릴게요. 펜을 주신다면. 이분이 원래 웃음을 잃으신 분인데. 자, 오늘 주신다면? 이 사인 때문에. 네, 나오세요. 나오시고. 자, 나오시고. 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쵸.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원준님. 호자님. 뜯어서들 해도 될까요? 네, 뜯어야죠. 자, 뜯어서 할 거고. 결혼 11년 차. 아예 아빠. 아, 진짜요? 그쵸. 저기, 저 선글라스 끼신 여성분. 안녕하세요. 자, 아내분이 이쁘세요? 원추가 이쁘세요? 저희 집사람이 이쁩니다. 그래요? 역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진짜죠? 아니라고. 자, 아니라고. 아니에요. 진짜라고. 왜? 아저씨가 웃기려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자, 이분은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자, 사인을 직접. 자, 그리고 메시지. 어떤 메시지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라고 좀 적는 거 있잖아. 뭐 우리